가수 임영웅 씨 출연 예고에 치트키를 썼다는 반응이 나오며 출연 전부터 화제 폭발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실제로 시청률이 급상승했습니다. 18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센코리아는 미우새 시청률이 16.1%를 기록했다며 직전 방송 시청률 13.0%보다 3%포인트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영웅 씨는 이날 방송에 스페셜 MC로 출연했는데요. 예능 출연 계기로 한 팬의 아드님이 어머니가 영웅 씨 TV 나오기만 기다리시다 돌아가셨다라고 말했다며 그런 메시지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방송에 나가야겠다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켓팅으로 불리는 자신의 콘서트 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팬들의 반응에 직접 예매를 시도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대기만 50만 명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4일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는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티켓 예매 홈페이지에 1분 만에 약 370만 트래픽이 몰렸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처음 뵌 손님 임영웅 콘서트표 잡아드림이란 제목의 영상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카페 사장과 손님으로 보이는 여성이 두 손을 맞잡고 환호하는 모습, 카페 사장이 손님 대신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고 성공한 순간이 담겼습니다. 카페 사장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임영웅 씨도 직접 카페 사장의 SNS에 저도 눈물이 난다, 마음이 따뜻한 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임영웅이 분수에 맞게 다음 콘서트는 호남 평야라도 빌려야 되는 것 아니냐, 주제 파악하고 콘서트 더 늘려줘라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